꽃목구청 새순은 잘라줍니다.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아래에 남은 꽃을 긁혀주기 위해서 위에 순을 잘라보겠습니다. 윗부분, 약단주 부분, 요런 데는 아깝잖아요. 보내서 고추청을 만들고요.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아랫부분만 위에로 순을 쳐주고요. 아랫부분만 조금 더 붉어질 수 있도록 좀 기다렸다가 추석이 지난 이후에는 뿌리를 다 뽑아줍니다. 초분농사 박다미입니다. 아, 이제 꽃물고추 더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면 이 고추를 이렇게 뿌리를 뽑아준다고 해요. 이렇게 뽑아놓으면 제가 여기서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뽑아놓으면 여기서 영양분이 더 이상 못 흘러가고 이 아랫부분이 죽는다고 합니다. 추석이 지나면 이 뿌리를 다 뽑아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양분이 위로 안 올라가고 이 중간에서 뽑아놓으면 아랫부분이 좀 붉게 물든다고 해요. 조금 기대를 하고 지금 뽑아보겠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없나봐요. 근데 약도 안 줬고요. 자연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다미입니다. 저희 밭에서 따온 꽃물고추입니다. 제가 붉은 고추 만들고 위해서 여름 내에 고생했는데요. 4차까지 따고 나니까 고추가 더 이상 이렇게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워서 고추청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고추청도 1대1을 하시는데 저는 설탕 적게 해보겠습니다. 제발 오래 드시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탕 적게 넣고 어느 정도 적당히 보관하고 적당히 먹을 만큼 우리 가족에 맞게 먹을 만큼 하겠습니다. 깨끗한 하얀 설탕입니다. 설탕이 고추에 적당히 묻을 만큼만 넣어주세요.
새구이 방부제 소금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드실 만큼만 하시고, 이렇게 적당히 드실 만큼 맛있게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방부제 소금입니다.